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약, 신약 그리고 복음서에 주시는 말씀을 계속 이어보시겠습니다. 구약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979페이지 구약에 있습니다. 981페이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5장의 말씀에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로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259페이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서는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말씀을 읽으실 때나 또는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권위와 권한을 말씀 속에서 경험하는 귀한 경험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래전에 예견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간의 테이머 주제는 평화입니다. 평화란 싸움 안 하고 그냥 잠잠한 상태, 아무 시끄러운 잡소리가 안 나는 그런 상태만의 의미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 그래서 있어야 될 것들이 자기 자리에 있는 그 상태, 아무것도 불완전한 것이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갖춘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평화라고 그렇게 번역하는데 이 평화라는 말은 그 말의 단어가 아주 그 샬롬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다 평등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평화라는 말은 새길수록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의도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간에 사시면서 이 평화, 평강, 평안이란 말을 좀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편안하냐 불편하냐 하는 것 가지고서 생각하기 때문에 편안과 편리보다는 평안, 평화에 대한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또 많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세 말씀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이 구약과 신약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얼핏 보면 다 다른 말씀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한 디렉션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충분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매 주마다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가 아스왕 시대에 선포했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그로부터 거의 6,700년이 지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서 선포되진 복음이나 그 말씀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사야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는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때를 예견하면서 그 메시아가 누군지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배할 그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새의 줄기는 무슨 식품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새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뭘 함축하고 있느냐 하면 온 인류를 위하는 구원자이시만 특정한 방법, 여기로 말하면 어떤 특별한 그리고 특수한 유일한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임하는데 그냥 한 민족의 한 인종의 한 부분으로 오시지만 그는 한 인족과 인종과 민족을 위해 오시니가 아니라 온 열방과 만민을 위해 오신다고 하는데 특별히 그는 오셔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신다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누구나가 다 보는 대로 판단하고 들은 대로 판별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예외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엄격하게 보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보면서 판단하거나 들려지는 대로 들으면서 판단만 하더라도 굉장히 낫지요. 우리는 보는 대로 보질 않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들려지는 대로 듣질 않고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리인데도 자기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사뭇 다른 메시지를 담습니다. 같은 사물인데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서 판단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서 판단합니다. 이게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대로 보지도 못하고 들려지는 대로 듣지도 못하는 이 이기적인 우리의 생각이 주체가 돼서 이 세상을 판단한다는 사실은 얼마나 편협될 수 있는지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놀라울 만한 그런 우리 현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면 그분은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거나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보여지는 대로 보고 들려지는 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문제와 분열과 여러 가지 슬픔과 비극들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것은 창세기를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세우신 그 공의로움을 오직 유일한 의로 여길 때에 사단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정한 것만 따라가느냐 네가 스스로 선하고 악한 것을 판별하고 그것에 의해서 생활하라 그렇게 판단하라 라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런 비극과 슬픔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려운 일을 혹시 당하셨으면 그 어려운 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화가 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과의 차이 때문에 내가 때로는 황당하고 난감한 경우를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비판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매우 섭섭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한번 거꾸로 놓고 보면 사실상 나를 섭섭하게 하는 것은 내 생각 때문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작 봐야 될 것을 보는 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괴로움은 아닌가 할 때에 제 자신을 보면 많은 괴로움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생각 때문에 오는 것 같지만 내 생각 때문에 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사야가 지금 천명하는 것은 뭐냐? 주께서 오시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생각에 다름이 없고 그리고는 모두가 다 열방의 만민이 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옳다, 자기 생각으로 선하다고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충만하게 채울 그런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생각만 해도 참으로 기분 좋은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요,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다시 말하자면 죽어도 나와 입장이 다른 것 때문에 슬플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그런 분쟁 때문에 내가 겪을 걱정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할 때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만의 그런 다른 것, 그것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경쟁하고 그리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그런 세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맘때쯤이면 많이 그렇게 우리가 암송하는 그 이사야 11장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게 된다.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은 먹고 먹히는 관계입니다. 도저히 같이 있으면 어린 양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나라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먹고 먹히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공생하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는 그런 일을 볼 것이다.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될 때에 우리 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 경쟁으로 인한 성공과 실패의 가늠은 있을 수가 없고 서로의 대립 때문에 오는 갈등과 비극은 끝나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옆 사람들이 경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공생하는 나의 반려자가 되고 내 동행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사실 생각만 해도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잘 아시지만은 시대에 상관없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파워풀한 책이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만이 다른 바울이 쓴 편지보다 더 파워풀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개 바울이 쓴 편지들은 그 편지를 쓰는 목적들이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교회에 나타나는 분쟁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또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인간관계는 이렇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수신자와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발신자와의 사이에서 그 일어나는 구체적인 그 여러 케이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가보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대단히 아주 퍼블릭하게 그리고 기초적으로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복음의 가장 핵심을 찌르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로마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들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고 그리고 무슨 갈등이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자칫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은 그 초대교회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문제와 도전과 갈등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가 그런 갈등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갈등들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은 우리하고 다른 것이 좀 덜 있는 공통분모가 많은 사람들을 모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 다닌 사람끼리 모이고 고향이 같은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모이는 걸 좋아합니다. 왜? 다른 것은 우리에게 갈등을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어떠세요? 식사하는 것도 보면 내가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먹는 거를 가급적이면 피하죠. 그래서 나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같다고 하는 생각하는 일과 쫓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는 무엇이 그렇게 큰 다름이었느냐 하면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엄밀히 말하자면 유대교에서 자라나서 교인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유대교의 전통에서 자라나지 않고 다른 문화와 사상 속에서 자라나서 그리고 교인이 된 이 사람들과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여러분, 처음은 다 유대인들만이 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도 첫 교인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돼서 사방으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맨 처음은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어떤 갈등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은 허접스럽습니다. 지금 세월이 좋아져서, 요즘 우리말로 하면 세월이 좋아져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에도 못 끼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홀대를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통해서 믿는 것은 우리가 먼저 했으니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고 죽인 이들이 누구냐? 니들 아니냐?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가장 방해가 있다면 바로 당신들이다. 서로 간에 대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교회마다 골을 깊게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있어서도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그래서 가르침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그 유명한 그 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가 있는데 원가지와 접붙임을 받은 가지와의 그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감람나무의 원가지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본래 세우셨던 그 민족. 그런데 그들이 잘못하니까 그 가지를 쳐버리고 그리고서 다른 가지를 거기에 접붙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은 그 나무의 뜻을 농부가 이어가듯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하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의 가지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지 않으면 쳤다. 그리고 새로운 가지를 붙였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것은 새로 붙인 가지가 더 월등하다는 말이 아니다. 원래 붙여진 곳에서 그 뿌리의 공급을 그 줄기의 공급은 다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귀하게 여겨야 될 거다라고 하면서 원가지도 자르니가 접붙인 가지라고 해서 그냥 잘못해도 두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 바쁘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이렇게 붙임을 받았는데 그 붙임 받은 가지 그 바지라고 해서 영원히 가지 않는다. 원가지를 자른 이가 이 접붙임을 받은 가지도 자를 것이고 또 반대로 아무 이유도 없고 관계도 없는 다른 가지를 접붙여서 본 가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본래의 가지가 바로 한다고 한다면 그 본래의 가지조차도 접붙이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이새의 뿌리에서 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치 유대인이 구원의 어떤 종주국처럼 또는 구원은 그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오해다. 그래서 열방과 만민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일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요즘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러면 다 이렇게 반갑게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 쓸 말은 아니지만 뭐 굴러온 돌이 왜 박힌 돌을 빼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또 듣지도 마십시오. 왜냐? 아니 박힌 돌이 잘못하면 뽑아버리기도 하고 다시 굴러온 돌을 넣기도 하지요. 그러나 굴러온 돌을 집어넣었다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박힌 돌도 뺀든 죽게 계시다면 굴러온 돌이 잘못한다고 안 뽑으시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가 다 아우른다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초대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그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수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이렇게 당대에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된 것은 자기 스스로 무슨 득도를 하거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의 소리를 잊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고 그래서 주의 길을 곧
걷게 하기 위해서 이미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 합니까? 한 가지 합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회개하라는 말을 구부러진 것을 다시 곧게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누가 왔다고 그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당대 신앙이라고 하면은 누구도 앞서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그런 지도자급입니다. 신앙으로 말하면 아주 올타이머들입니다. 이런 이들이 와서 세례받는 대로 오니까 세례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성경이니까 이렇지만 아마 더 심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에서 모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들이 온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받고 거듭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저 관망하고 관찰하러 온 것입니다. 점검하러 온 겁니다. 어떻게 믿는지, 잘하고 있는지, 또 헛된 소리는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 그것부터 뿌리째 뽑아버려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기 있는 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온 신앙적인 우월감, 신앙적인 교만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손으로서의 아무런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에만 몰두라는 일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것이 너희의 특별함이 있느냐? 너희가 잘해서 얻어진 결과냐?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무 쓸데없는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라고 하는 구부려진 것을 다시 피라는 얘기입니다. 막힌 것을 뚫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는 말씀을 그대로 듣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의 의미가 이미 많이 상고하시고 또 묵상을 하실 것입니다. 왜 이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가 기다립니까? 그것은 내 삶에서 오는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는 모든 갈등과 비극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는 대로 그리고 들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나라가 온다는 것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감격스러운 절기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일은 매우 우리에게 소중한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으로 또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을 산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가 거짓입니다. 가증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 날렸던 그 직격의 그 도전, 독사의 자식들아에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서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오늘 본문 속에서 주는 말씀으로 주님의 오심을 겸비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의 공의로 나를 덮으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이 세상을 당신의 질서로 회복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화가 임하여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서 지으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귀한 도전이요 또 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실어드는 대로 넬슨 우리 그 갑자기 예, 만델라, 넬슨 만델라께서 지난 5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영웅 같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우리 소위 그 흑백 차별에 대해서 또한 세상의 여러 갈등들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주부에 그분이 하신 말씀의 여러 개를 좀 추려서 그래서 실어드렸는데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분이 내란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최후 진술했던 말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나는 이 아프리카인들의 투쟁에 나 자신을 바쳐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나는 백인이 지배하는 사회에 맞서 싸웠고 또한 흑인이 지배하는 사회에도 반대해 싸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이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야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고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이상을 위해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최후의 진술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이 만델라의 그 포인트는 뭡니까? 나는 지금 흑백의 차별 속에서 흑인이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 세상이 뒤집혀져서 이제는 흑인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인이 흑인을 지배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흑인이 백인을 지배하는 것도 옳지 않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구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성경대로의 말씀을 하자면 공의로 지배받는 사회, 하나님의 뜻대로 지배받는 질서, 바로 그 질서를 위해서 살기를 희망하고 혹여 필요하다면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사회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이 절기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개인, 교회와 이 사회 속에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내 생각, 내 생각의 차이나 또는 저와 나의 보는 다름에서의 차이로는 갈등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같은 평화를 맛보고 사는 귀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그 나라를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처럼 이 사회가 움직여주지 않아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황급하고 황당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생각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아닌지 다시 묻게 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나하고 틀릴 때 다른 이가 옳지 않다고 하는 생각에서 나도 옳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땅이 지배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오름과 너의 오름의 갈등이 아닌 하나님의 오르심으로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하나님 칠이 되어지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공생하며 협력하는 긴장과 경쟁과 그리고 대립이 없는 사회 주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짐을 저희들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절기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그 소망을 우리의 삶의 소중한 기다림의 근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